이 광주 호수 생태공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걸었던 판문점 평화의 집 인근 보도다리가 재현돼 있습니다. 이 다리는요, 해남과 영광, 영암과 구례 등 통일쌀 모내기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지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내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참가시키고자 하는 광주의 꿈도 좌절될까 우려됩니다. 뉴스7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